그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40대의 인연을 잡았다는 게 나의 삶 속에 엄청난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, 내가 전에 몰랐던 행복의 문을 다시 또 새로 여는 느낌? 안녕 이쁜이들, 오늘은 조용하게 집에서 이런저런 그냥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. 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들 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, 예슬 언니 관리를 어떻게 해요? 늙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어요?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야,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관리와 그다음에 애쓴 노력들이 뭔가 보상받는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. 이런 맛에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. 그치?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. 일단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,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, 몸도 예뻐지고, 그리고 바디 쉐입도 예뻐지고, 모든 면에서 약간 아우라가 샤방샤방해지는 거 있잖아.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봐도 건강미가 막 뿜뿜하는 거. 못해도 일주일에 세 번. 그리고 이제 탄력 관리. 물론 사람들마다 케바케야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한다면은 나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울세라 탄력 관리를 해주고, 이제 울세라는 너무 아프단 말이지.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는데, 한번 수면 마취할 때 하나만 하면 너무 아깝잖아. 왜냐면 자주 수면 마취하면 좋진 않으니까. 그래서 한번 수면 마취할 때 울세라, 그리고 더마톡신. 더마톡신이라는 건 스킨 보톡스야. 잔주름 쫙 펴지는 리쥬란이나 엑소존이라는 그런 또 주사가 있는데, 그게 또 피부 재생에 엄청 좋대. 그래서 딱 그렇게 세 가지를 해. 중간에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, 그러니까 1년에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뭐 써마지 정도 딱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더라고.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. 예를 들어 난 피부가 되게 얇거든. 자주 자극을 주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, 레이저는 딱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뭐 이런 정도? 그리고 또 하나, 어때 이쁜이들? 눈을 찝었는데 뭐 흉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티 하나도 안 난다? 자꾸 쌍꺼풀이 이렇게 처지더라고. 이제 상담을 갔는데, 이거 15분이면 금방 찝는다 그래서, 네 선생님 해주세요. 그리고 바로 수술대 놓아가지고 바로 찝고 나왔지.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? 조금 처음엔 부었는데 한 3주 되니까 많이 가라앉고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고 있지. 난치병 피부 염증이 있었는데 온 얼굴에 막 염증이 다 올라오고 막 가렵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. 막 온 얼굴 반쪽에 일단 한의원을 가서 체질 검사를 했어. 금음 체질이었던 거지. 그래서 금음 체질에서 먹지 말라는 안 좋은 음식들 다 끊었어.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다 끊은 다음에 한약을 잘 챙겨 먹었더니 또 피부 염증이 싹 사라졌어. 근데 거기에 피부 관리를 뭘 또 했느냐, 찬물로만, 정말 아이스 콜드 찬물로만 세안하고, 정말 좀 순한 제품들로만 세 겹으로 바른 것 같아. 그 딱 트리플 딱 바르니까 또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 또 꿀피부 됐어. 이제 다시 다 나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. 커피도 먹고, 빵도 먹고, 밀가루도 먹고.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my love story. 또 나의 삶 속에 사랑을 빼놓을 순 없는 거지. 정말 그냥 누나 동생 사이였거든? 막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, 진짜 그렇게 캐주얼하게 시작됐다가 그냥 어느 순간 오랜 시간 이 친구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. 내면이 되게 예쁜 친구라고 해야 되나? 그 영혼이 너무 맑고 순수하면 내가 뻥이 간 거지.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구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. 내 생일 파티를 그때 한 서울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제 했어. 그때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생일인데 좀 와주지 않을래? 했더니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자기가 가도 되는 자리인지 뭐 이런 거 고민을 좀 하다가, 정말 깜깜한 막 밤에 전력 질주해서 나에게 달려온 거야. 거기서 내가 좀 심쿵했단 말이지. 나를 그냥 누나로 생각하진 않나 보다. 이렇게 야밤에 3시간 막 이렇게 운전해서 나를 위해 달려올 정도면은 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? 이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. 스펙타클하게 막 대단한 뭐 운명적인 만남이라서 뭐 해외여행을 하다가 세렌디피티나 아니면 뭐 비포 선셋이나 이런 것처럼 막 당황하진 않지만, 그래도 아주 소소한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는데,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, 그렇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. 정말 우리는
뭐 얼마든지 뭐 이 사람 가면 또 더 좋은 사람이 또 오겠지. 뭐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냐? 남자가 저 남자밖에 없냐? 지구에 얼마나 많은 여자와 남자들이 있는데 하잖아.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.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에게 사랑의 인연으로 다가오는 상대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더라고. 나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이렇게 잘 서 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날까 말까 하는 게 사랑의 나한테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. 근데 또 사랑했다고 해서 또 같은 사랑이 아니다? 되게 사랑의 형태도 달라. 불타오르는 막 사랑일 때도 있고 엄청 따뜻하고 뭔가 내가 정말 소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일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굉장히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때도 있는데 그 사랑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이걸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 같아.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인연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40대의 인연을 잡았다는 게 나의 삶 속에 엄청난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엄청 윤택해지고 내가 전에 몰랐던 행복의 문을 다시 또 새로 여는 느낌? 새로 사랑을 하면서 나의 전의 모습과 또 달라졌던 나의 모습들을 분이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게 30대에는 거의 매일 술을 먹었던 것 같아.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했다?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외로웠던 거야. 내가 술을 매일매일 찾았던 건 외로움에서 비롯된 거였던 거야. 근데 나조차도 그걸 몰랐어.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술이 1도 안 땡기는 거야. 술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결핍이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? 외로움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로웠기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신 거 아니야? 그럼 당연히 몸이 많이 망가졌겠지? 30대를 그렇게 보냈으니 40대도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끔찍해? 내 삶을 다시 되찾은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남자친구는 담배를 좀 많이 태우는 스타일이었는데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? 대박이지. 내가 끊으라고 압박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끊어준 거. 그리고 나랑 항상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? 거기서 또 내가 감동을 했지. 혹시나 남자분이 정말.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직도 좀 어려서 그랬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? 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모습으로 내가 좀 맞춰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 안에 가두었던 것 같아.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더 지혜롭게 아 상대방도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cutthroat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. 하지만 이 친구와는 정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은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느끼고 지침이 없었던 것 같고 어렵게 찾아온 사랑이니만큼 절대 don't let go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자. 이게 나의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이쁜이들이 함께 할 거고 또 보여줄 거고 앞으로는 정말 찬란하고 행복하고 빛나고 너무 아름답고 기쁜 날들만 있을 거야.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그런 것만 나는 또 보여주고 싶어. 참 살만큼 다채롭고 매력적인 그런 게 있을까?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로 분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도 된다. 아무튼 우리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피부 염증 정말 안 좋았을 때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게 이것도 진짜 PPL 아니야. 피지오게. 아마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내가 이제는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거지. 딱 이렇게 생긴 피지오겔 오리지널 로션 크림. 피지오겔 또 크림이 있어. 넉넉하게. 세 번째 페이셜 크림인데 마지막에 도포를 쫙 하는 거야. 그래도 좀 장벽이 생기면서 보호가 되면서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. 이 정보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어. 잘했지?